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게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플레이스테이션 이야기입니다. 저는 몇 개월 전인 2020년 1월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그 당시 구입을 했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4 슬림 그리고 1테라 버전이었죠. 그리고 게임이 갓 오브 워, 라스트 오브 어스, 디트로이트 이렇게 3개 종합으로 된 패키지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때 제가 아마 할인을 딱 운 좋게 받아가지고 28만원인가 29만원 네, 이렇게 구입을 했었는데 네, 그 금액이 다시는 안 오고 있죠. 그런데 얼마 전에 플스5가 공개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때쯤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. 플스4를 뭐 처분을 할 거냐? 저는 네, 플스4 전혀 처분할 생각이 없어요. 왜냐면 뭐 아직 그렇게 게임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. 그렇다고 플스5가 딱 나왔다, 출시했다, 그러면 바로 구입할 거냐? 네, 바로 구입할 생각도 절대 없습니다. 보통 플스5에서 막 나오는 거 보면 플스4 때 그래도 잘 만들었던 게임들이 시리즈로 해서 플스5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스4 게임도 아직 다 못 즐겼는데 거기에다가 막 플스4에서도 지금 신작이 계속 나오고 있죠? 그런데 어떻게 플스5로 가겠어요?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이번에 나오는 플스5에서는 플스4 게임이 뭐 호환이 된다고 막 그러던데? 이런 말들이 있어요. 저는 그냥 약간 떡밥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솔직히 플스5가 출시하고 나와봐야 플스4 게임을 호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보면 예전부터 플스2? 플스3? 그 시절부터 막 다음 버전 나오면 이전 버전 막 다 호환을 한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광고하고 막 떡밥 날리고 막 루머 퍼트려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... 무슨 뜻인지 알겠죠?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제가 플스4를 구입을 했을 때 엄청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라고 했잖아요. 그리고 코로나가 빵 터져버렸죠. 그러면서 막 2월, 3월, 4월 막 가면서 막 스위치, 막 닌텐도 스위치는 막 금액 막 2배, 3배씩 오르고 이와 더불어서 막 플스4 금액까지 막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제게 막 중고거래로 막 30만원 후반대 막 그렇게 막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고 들었었는데 지금 플스5 딱 공개되고 나서 플스4 가격 확 떨어졌죠? 뭐 그래도 아직 제가 산 금액 안 왔어요. 만약 사야 되나? 네,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처음에 플스4를 구입을 했을 때 플스4 슬림을 사야 되냐 프로를 사야 되냐 네,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. 저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결국 이제 슬림을 사가지고 막 즐기고 있었는데 솔직히 게임 즐기기에는 플스4 슬림도 네,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. 그런데 단 예외가 있긴 있어요. 게임을 정말 하루종일 하시는 분들 막 매일 하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은 당연히 프로 라인을 가는 게 맞아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막 가끔씩 즐기거나 아니면 주말에 뭐 주말에 그냥 여가 시간으로 뭔가 즐기시는 분들 아니면 퇴근 후에 가볍게 뭐 게임하고 뭐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프로보다는 차라리 슬림으로 가볍게 즐기는 게 오히려 가성비 뭐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요즘 파는 건 용량도 이제 슬림 버전도 1테라로 나오다 보니까 뭐 거의 꿀이죠. 제가 처음에 플스4를 딱 구입을 해서 아 어떤 게임을 해야지 했던 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맞나 이 게임 이름이? Open my eyes to take back my freedom and decide who I wanted to be. Now I have come to tell you that you can be your own masters. 네, 하여튼 디트로이트 게임을 하기 위해서 플스4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딱 클리어를 했죠. 되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.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.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라스트 오브 어스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오는데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 전작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잘 만들었다 평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즐기면서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무서워서 살짝 약간 멈추긴 했어요. 그만큼 뭐 게임을 약간 잘 만들었다라고 해야 될까요? 또 약간 좀비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때리려고 하면 역으로 때려가지고 맨날 죽더라고요. 뭐 어찌되었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막 게임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
즐겨야 될게 아직 플스4에 되게 많이 있고 명작으로 남은 게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막 플스5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플스4를 구입을 지금 막 못하고 막 오히려 플스5를 기다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플스5 막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플스4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플스5가 처음에 딱 출시를 하면 게임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안정화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구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아니면 저처럼 그 막 다음 버전 막 나오니 많이 막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금액이 확 떨어졌을 때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플스4를 즐긴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었다 보니까 솔직히 막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막 재밌다는 게임들이 많기는 많은데 직접적으로 주변에 막 추천해줄 사람도 없고, 그래서 만약에 재밌는 게임들이 좀 있다, 플스4에서 이 게임은 좀 당연히 해봐야 된다, 막 그런 게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그런 게임들도 하나씩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